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주황색 과일, 당근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. 당근은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으로서 시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. 비타민 A는 빛을 감지하는 망막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야맹증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. 그러나 당근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.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환경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비타민C는 상처를 치유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.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 당근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, 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외에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유불급입니다.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피부가 황색을 띠게 하는 무해한 증상이지만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당근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당근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로 당근 샐러드를 추천합니다. 먼저 당근을 깨끗이 씻어 채칼로 얇게 썹니다. 드레싱으로는 올리브 오일 2큰술, 레몬즙 1큰술, 꿀 1작은술, 소금과 후추를 약간 섞어 준비합니다. 썬 당근에 드레싱을 뿌리고 잘 섞은 후 견과류나 건포도를 토핑으로 올리면 식감과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. 이 샐러드는 식사에 상큼함을 더해주고 건강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당근 주스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석이에 넣고 사과와 생강을 조금 더해 보세요. 이렇게 만든 주스는 더욱 풍부한 맛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제공할 것입니다. 사과와 생강은 당근의 단맛을 잘 보완하며 해독작용을 도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. 이외에도 당근은 수프, 스튜 또는 구운 채소로도 훌륭한 맛을 내주며 이러한 요리들은 준비가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매일매일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. 특히 당근을 오븐에 구우면 단맛이 증폭되어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. 당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몸속 건강부터 시작해 외적 아름다움의 기운